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사기는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혐의를 쉽게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는 방조죄가 성립하는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해져 일반인 누구라도 쉽게 휘말릴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기까지 크게 누적됨에 따라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범행을 직접 계획하고 주도한 일당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단순 조직원들을 모집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전혀 보이스피싱임을 모르고 가담했다가 처벌 위기에 놓이는 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직원을 모집한 후 대환대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대금을 회사로 이체하도록 지시하거나 타인의 계좌에 접근해 인출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인지 모른 채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감정적으로 변명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기 행위에 가담했을 때 방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범행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입증해 미필적 고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최근 금융 범죄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조금이라도 금융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불법 행위를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아무리 무혐의를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초기 단계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대응 방향 수립이 중요하며 미필적 고의를 부인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다면 자료를 제시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감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느 경우든 사기 방조죄로 인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보다 2분의 1 감형된 수준에서 형량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피해 금액이 클수록 형량이 올라가며 방조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성급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전혀 몰랐다고 억울함을 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